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2분기에 또 새로운 시작 앞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은행 위기 안도감 대 추가 긴축 우려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많이 도사렸던 그 은행발 위기는 이번 주에는 조금 진정되는 듯한 흐름이었고 미증시가 이번 주에 좀 랠리가 펼쳐졌던 이유가 그 기술주들의 반등이었는데 연준이 추가 긴축 안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기술주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 긴축 우려는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전일 뉴욕 증시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또 추정치보다 낮아진 4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와 또 이런 은행 위기는 지나갔다라는 안도감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를 보시면 2.6%로 지난달 발표된 추정치인 2.7%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닐 카시카리와 같은 메파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더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는 메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와 또 은행위기가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에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유럽의 추가 긴축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이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시 한번 25BP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고 또 유로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 약세로 유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지수는 조금 과격한 디컴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강한 흐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속절 없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양시장의 고점을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 작년에 5월 저점 2,500포인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코스닥의 경우는 작년 5월 저점이죠. 840포인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에 근접을 했을 때 갈 자리가 남은 코스닥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코스닥이 고점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오고 또 코스피가 아직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직 양지수 모두 고점을 넘기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나오고 또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듯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고금리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긴 어렵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에 한국의 양극재, 음극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하이드로리튬, 이 하이드로리튬이 현재 대장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두 번이나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한 자이글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EV 첨단 소재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이나믹 디자인과 같은 이러한 배터리 소재 업체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에서 백화점 사업부가 인적 분할된 하나갤러리아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갤러리아 우선주가 또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하나갤러리아 본주 또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 줄지 참고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성부 펀드가 그 지분을 취득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이러한 경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DB하이텍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DB하이텍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DB하이텍 본주가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AI 관련주였던 RF 세미라든지 5G 관련주인 옵티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카나리아바이오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OLED 관련주인 신도기현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CPI가 PPI 지수를 역전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수가 그것을 반영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디커플링을 보시면 아직도 우리나라 지수는 작년 5월 저점을 넘기기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왔고 또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의 저항 라인에서는 더 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우선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수익을 좀 덜 내더라도 확실한 돌파를 보고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소형 테마주에 대해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현재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테마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하면 좋을지 달달한 공략 섹터 열어보시죠. 자,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디지털 트윈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좀 생소한 모멘텀이긴 한데요. 일단 그 사우디 쪽, 뭐 아랍에미리트 쪽, 이 중동과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협력을 많이 맺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AI, 뭐 클라우드, XR 이런 쪽에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랩스, 네이버 클라우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 행정주택부 그리고 투자부는 최근에 협약식을 갖고요. 현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단위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 현실 공간과 사물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죠. 사우디 정부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또 재난관리 대책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팀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로봇 기반의 솔루션들이 대거 활용될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로봇과 같은 이러한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 일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네이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사우디 자치 행정주택부가 제공하게 될 가칭 슈퍼앱 또한 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와 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진출이 또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온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게 된 만큼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강한데 이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잘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선점하는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어떤 종목 저희 바로 선점해 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 무백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제2사옥에 대해서 뭐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적용된 로봇과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다른 회사에도 판매하겠다 뭐 이런 계획 다 가지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현대무브엑스가 이러한 수혜주로 돈 꼽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랩스라든지 네이버와 협력해서 개발한 로봇포트는 서비스 로봇을 층간이동시키는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인데요. 현대무브엑스는 이러한 그 네이버 1784의 신개념 로봇 전용 층간이송 시스템인 로봇포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주로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차분하게 모아가시라는 전략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하단에 3,000원 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모아가신다면 3,400원 단위까지 1차 지지라인 보시고
손절가 이탈한 다음에 아래로 조금 더 모아가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3,000원, 목표가 4,3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현대무백스였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부근 그리고 목표가 4,300원대 설정해드렸습니다.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카나리아 바이오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종목에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금방 만회하고 지금 엄청난 랠리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15% 급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추천드리고 상당히 뭐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단기간에 또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죠. 난소암 오래구부막 관련주로 최근에 큰 시세를 주고 있고요.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난소암, 오래구부막 관련주로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한 종목이지만 일단은 수익은 줄 때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종가 배팅을 한 종목이고요. 또 종가 배팅을 하면서 오늘 또 큰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장중 방송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달달한 시분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크게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는 수익 줄 때 챙기자 전략입니다. 지금도 큰 수익 나시고 계실 텐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주 라이트 메탈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천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목표가 초과 달성한 종목이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어제장 또 급등 나오고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데 여전히 단기 이평선 위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최근에 그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주라이트 메탈도 그러한 신규주 시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2차전지 경량화 수혜주로 알미늄 주물주도 업체죠. 지금 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 자리에서 목표가를 초과해서 돌파를 했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즈라이트 메탈은 이제 신규주로서 시세를 시작한 만큼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자리죠. 4,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다시 한번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봤고요. 인텔리안 테크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 인텔리안 테크 오늘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일단 꾸준하게 좀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 봐야 할지 아니면 줄 때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우주항공 관련주는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AP위성은 좀 가볍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인텔리안테크는 좀 무겁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본 방송을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고 또 꾸준히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익,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수익 챙겨가시고 이 10만 원권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라면 다시 한번 더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차트 보시면 이 9만 원 라인입니다. 이 9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수익을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브젠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2월 초반에 주신 종목인데 그때 한번 큰 수익 내고 다시 재공략해서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그제 이거를 연속 급등세에 나오고 있고 오늘 한 템포 조정 받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 클라우드 협력 강화로 인한 신사업 매출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매수 사인을 드리고 본방송에 추천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매수 관점에서 동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4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4만 5천 원 라인 정도가 되겠죠. 4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재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오브젠까지 재수익 나는 구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